것이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죽어야 하인데 난 죽어야 하인데 아멘. 우리 부유를 지나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유를 지나 하나님 부르오 부유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부여를 지나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어제 오늘 연속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정말 너무나 따뜻한 밝은 얼굴로 오늘 찬양한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이 땅의 모든 추위를 녹이고 남는 은혜를 이 시간에 주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으로 찬송가 27장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을
별같이 빛나네. 별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못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던데 저 남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주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돌아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또한 이곳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제단처럼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불신앙이 소멸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오니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늘 성립케 하시고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순종하고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날마다 맺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깊은 기도 생활과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맺힌 한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날개 아래 날로 부엉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마와도 같은 푸틴의 잔악하고 사악한 무차별적인 파괴와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 살인하는 만행을 속히 멈추어 주옵소서. 너무나 화가 나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고 5년 동안 부강하고 공정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게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근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들이 곳곳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눈물 있는 감사가 있는 예물들 열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를 따라 주께서 넘치게 부어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귀한 주의 종 다니엘 박강도사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며 정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한인 회중과 더불어서 우리 영어 회중이 함께 주 앞에서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저희들이 보고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KM과 EM 회중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주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저희들이 시편 150편 다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두 가지를 들자면 단연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시편 1편 그리고 23편의 일부 구절들은 눈을 감고도 그렇게 암송할 정도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문과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편만 잘 이해하면
수많은 내용의 차이는 있더라도 정말 시편 150편 전체에 담긴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야,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라는 말로 사실은 시작합니다. 야, 당신만큼 복받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그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벌써 그 단어를 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악인이 무엇이며 죄인이 무엇이며 오만한 자, 그 오만방자한 모습들이 눈에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이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접근합니다. 1절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의 꾀. 우리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올려놨는데 The counsel of the wicked. 사악한 자, 악인의 counsel. counsel이라는 것은 상담, 의논, 그리고 거기서 모아진 뜻들. 그것을 couns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advice of the wicked. 악한 자의 어드바이스, 조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악인의 조언, 카운슬, 어드바이스는 무엇입니까? 시편 4절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인 것 같아. 왜? 나 악하거든? 나 나쁜 짓 하거든? 그런데 봐,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잖아. 그러니까 염려 말고 나와 함께 같이 한번 걷자고, 나와 함께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라고 카운슬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오만한 자, 우리는 오만하다면 사람이 오만방자고 교만하고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영어 성경이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 마클스, 조롱한다 하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무엇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대상은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당신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당신 삶에 뭐 나아진 게 있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너만 손해봐! 라면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무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으면 처음에는 속이 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 내용들이 내 귀천을 맴돌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뭔가 나아진 게 뭐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어드바이스라든지 그들의 조롱소리에 마음이 끌리면서 자꾸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인용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좇는다, 따른다 라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가 맞습니다. work,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sit in. work, stand, sit in.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처음에는 한번 가볼까? 라고 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 중간에 멈춰 서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털썩 앉아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끌리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래도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다가 서서히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저항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털썩 빠져갖고 함께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단계를 잘 보여주는 신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도 재산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서 함께 그 땅에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풍요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Sinning greatly, 크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롯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들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그 속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자꾸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까지.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Near Sodom. 소돔 가까이까지. 참아, 처음에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끌려서 Near Sodom, 소돔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12절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14장 배경은 이 북쪽에 있는 네 개 나라 연합군이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말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몰래 기습하여 갖고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어떻게 그립니까? 소돔에 그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He was living in Sodom. 어떻다고요? In Sodom. 소돔 안에 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9장 1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 완전 사라기 직전의 롯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리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롯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도시의 성문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소돔 성읍의 최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롯이 이미 깊숙이 소돔의 모든 사회와 그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갔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구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화려함과 번영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다가 어느 사이에 거기에 멈췄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속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극적인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단번에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죄의 그 물살에 휩쓸려가고 완전히 휩쓸려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좇지 않습니다. 악인의 그러한 어드바이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조롱한 자들의 그 조롱의 소리, 비아냥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것입니다.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불의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유혹과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어떻게 굳건하게 의인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절로 1장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들 이 토라란 히브리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법조항을 가리킬 때는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며 무엇이 의의 길이며 무엇이 바로 악인의 길이며 그리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이며 어떤 길이 망하게 되는 길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묵상이란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침묵하다 할 때 묵자고 생각하다 할 때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다물고 온 생각을 집중하며 때로는 눈을 감고 어떠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나직이 엎조리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듯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수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묵상이란 단어를 이 시편 1편을 빼고 모든 부분에서 묵상이란 단어를 나직히 엎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바른 번역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귀에 들리도록 나직하게 반복해서 엎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 한 장씩만은 꼭 내가 나직히 소리를 내서 두세 번 읽어보겠다. 처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눈이 열립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서고 있는가가 비로소 보입니다. 때로는 깜짝 놀랍니다. 나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만하면 잘 가고 있다고 봤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길을 떠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절구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자, 1편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는 삶은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란 것, 지금 NIV 영어 성경이 whatever he does,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prosperous, 번영한다. 어떤 영어 성경은 succeed, 성공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형통과 번영과 성공, 이것이 형통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정말 번영이 넘치고 성공이 넘치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실족할 뻔했다. 왜? 자신처럼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데 정말 불의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뭘 보셔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족해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절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형통의 복이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잘 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것을 물질의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이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잘 산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야, 저 사람 참 못 살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물질이 많은 것은 부자이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므로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조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형통의 가장 좋은 이그잼플이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우리가 술 맡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나비 넥타이 메고 바텐더, 웨이터, 우리는 그렇게 보통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는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독살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왕이 날마다 먹는 술과 음식을 맡는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페르시아의 비문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이며 왕의 술 맡은 관원인 아무개 누구이다 라고 시작하는 비문이 발견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높은 고위관직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형, 가보니까 이건 정말 눈독으로는 보여줄 수 없더라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도가 이 왕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옵소서 한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위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은 최고위직입니다. 그는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도, 그 왕궁의 최고위직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의 정말 최측근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총독 자리는 어떠냐?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인도로부터 그리고 중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심지어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했는데
127개 스테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127개 주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뭐냐? 예루살렘 총독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술 맡은 관원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좌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전이 아니라 좌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오늘날 정으로 형통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해한 형통은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형통이요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자신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의 형통이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속에 담긴 은혜들이 너무 커서 오늘은 정말 절반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나머지 부분을 다룰 기회가 있는데, 시편 1편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읽다가 한국의 구약학자 이성훈 교수님의 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목회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분의 글을 통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성훈 교수님에 의하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어로 보십시오,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 단수입니다. 반면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입니다. 모두 복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수많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둘러싸여 갖고 유혹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 앞에 굳이 내 혼자 이렇게 의를 지킬 필요가 뭐 있어라는 유혹이 들어서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시편 1편 6절 보면 바뀝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역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인, 악인,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The righteous, 우리 문법, 영어 문법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 기억나시죠? 더 righteous는 뭡니까? 의인들입니다. 더 wicked는 사악한 자들 복수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까 곳곳에 곳곳에 자기와 같이 믿음을 지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나의 형통이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마지막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주여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야, 무슨 소리냐?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다. 너 혼자 아니야. 힘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that's it, that's enough,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여러분은 과연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채워진,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세상이 뭐라도 요동하지 않고 또 옆에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하는,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깊이 삶을 나누는 구역 모임 교재로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가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읽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 주께서 준비하신, 주께서 남겨두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며 그 말씀의 주장을 받아서 온전히 복 있는 자의 삶,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진짜 참된 행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맛봤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적인 행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서로 좌우를 보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그러한 권고를 따라서 지난주부터 실내 예배당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선택 옵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쓰실 분들은 쓰시고 또 벗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기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월 셋째 주일날 첫 구역 모임을 가졌는데 형편 때문에 못 모인 구역도 있었지만 단 몇 가정이라도 모인 구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이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장님들 미리 다 연락 주셔갖고 그래서 또 각 구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린 간식도 준비해 오시고 해서 정말 교회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구역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장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만 아무래도 특별히 그 구역 식구들 중에 어르신들이 좀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역들은 여러 가지 계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좀 배정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교 세례문답 신청, 지금 우리 박정아 자매님 한 분 신청했는데 오늘 교재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입교, 유아 세례 받고 아직 입교를 받지 않은 분들은 입교를 신청해 주시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면 줌 인터넷을 통해서 두 주간 제가 여러분께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 문답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다니엘 박강도사님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미팅 만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간식을 아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식을 들고 신교실 옆 성가대 연습실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강도사님이 함께 목회 비전을 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 예배 중에 우크라이나 저희들이 구제 헌금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이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하자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는 거니까 뭐 따로 봉투는 우리가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봉투에 그 구제란에 여러분들 표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반 주일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구제 헌금도 여러분들 동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은 나가시면 본당 로비 책상 위에 이번 우리 구역장님들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구역장 모임을 갔는데 쓸 미리 교재 준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길 바라고, 친교를 나눈 후에 한 12시 조금 지나서 우리 임시당회로 장로님들, 임무장로님들 잠시 당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88장. 자, 참 이 힘찬 찬송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예수 복을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못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통 한 오시면 한 두석 달 정도 자녀 댁에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한진숙 권사님, 우리 김길수 장로님, 조점숙 권사님의 친구분이신데요. 권사님 한번 손을 흔들으시면 여러분 누구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네, 좋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며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정말 참 행복자의 삶이 무엇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